두 분 정말 절실히 힐링 리포트가 필요한데 박사님이 두 분에게 오늘 힐링 리포트 좀 주시죠. 네. 남편분께 드리는 게 힐링 리포트입니다. 남편은 마음 일기를 써보시기를 권합니다. 남편분은 선하고 순한 분이세요, 제가 보니까. 네. 그런데 이제 타인의 마음을 좀 잘 공감하는 정서적인 공감 능력, 정서 발달은 좀 기회와 경험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근데 마음 일기는 어떤 사건을 쓰고 그거에 따른 나의 마음. 마음은 좋았는지 싫었는지 기분 나빴는지 화났는지 행복했는지 뭐 이런 거예요. 그 다음에 상대의 마음. 아내도 같이 갔었는데 아내는 어떤 마음이었을까?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. 이거 써보는 거예요. 두 번째 힐링 리포트는요. 두 분께 드리는 건데요. 경제적인 부분을 아주 솔직하게 그리고 화내지 않고 구체적으로 의논하는 건 필요합니다. 지금 남편은 경제적 이야기를 꺼내기만 하면 아내가 화를 내기 때문에 아마 남편도 그 부분에서는 불안하고 답답하실 거예요. 그때는 뭐 꼭 아내와 남편이라기보다는 같이 지금 매장을 운영하는 이제 그러한 동업자 입장에서 정확하게 해서 그 다음 대책을 세우는 의논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. 네. 마지막 힐링 리포트는요, 아내분께 드리는 겁니다. 말 홍수, 수해가 나지 않도록. 네, 그걸 좀 줄이고 바꾸자. 이 표현을 지금처럼 하시면 남편분한테는 더 전달이 안 되고 다른 사람한테도 잘 전달은 안 돼요. 그때도 뭐라 하지? 처부서지겠다고? 그때는 끝나기 전에 다 됐던 거에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된 거. 그때는 진짜 아내가 부서지는 것 같았어. 진짜이다. 아이고 어저께 밖에서 소리 엄청 크게 들렸거든. 또 남의 편 들고 싶지? 아유. 그래 내가 다는 거는 맨날 세게 다는 거고 남의 한 건 아무렇지도 않지.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짜증이 나는 거 그런 것 때문에. 왜 나랑 살아 남이랑 살지 그냥. 나의 서운함을 막 화를 내면서 그냥 홍수처럼 얘기를 하면 상대는 아, 이 사람이 서운한 얘기를 하고 마음이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안 받아들이고요. 나를 공격하고 나한테 화를 내네 이러니까 도망가요. 그 얘기를 귀를 기울이지 않고. 그래서 남편께 이 서운한 마음을 나는 그때 이런 마음이었어 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.